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필터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인디공호삼 이창원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대표는 한 달 정도 만에 복귀하셨어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조정훈 기자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닌가 봅니다. 최고위 회의도 친윤, 친한 인사로 분류를 했을 때 5대4가 되느냐 4대5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하네요. 친윤을 보면은 추경호, 점정식,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다섯 명이고요. 친한을 보면은 한동훈, 장동혁, 서범수, 진종호 이렇게 네 명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는 지금 4대5인데 여기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면 5대4가 이제 바뀔 수가 있죠. 4대5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교체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교체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또 친한계 의원들 쪽에서는 정점식 그 정책위의장한테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새 대표가 되면 새 대표가 새로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눌러앉아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에서 강하게 밀고 있다 하지만 한동훈 그 대표가 63%라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네. 됐잖아요. 그 의미를 숙고해서 인사하겠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득표율 63%의 의미를 숙고하겠다고 했고요. 민심과 같이 가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는데 그렇지만 대통령과 갈등하는 상황이 대선에 임박했을 때는 유효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좀 이르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후보자일 때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그 추천하는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갈등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더 큰 문제로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리더십이 더 오히려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검사 출신이에요. 정책통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위 의장에 꽂은 건 이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건데 두 달밖에 안 된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 대표가 갈아치운다면 이건 대통령에게 아, 나 다른 길 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비추면 이게 좀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 한판 하자는 거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창원 대표는 어떻게 예. 보세요? 그 이제 첫 시험대에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오르는 건데 글쎄요. 이제 뭐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 초반에 삿바 싸움을 엄청 좀 세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정정식 의원 뭐 건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정권 잡자마자 전 정권 인사들, 정부 인사들 다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버티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랬잖아요. 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바꾸는 게 맞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사의 표명을 하고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대표가 결정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의를 표명을 안 하고 있으니 버티고 있으니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대표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빛나네요. 조례로 그 기관장과 지자체장 임기를 다 맞춰버렸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요. 우리 조정훈 기자의 예측도 정책위 의장 교체할 것 같다입니다.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로 넘어가죠. 조정훈 기자 첫 뉴스 전해주세요. 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주도한 방송사법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통과되자마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5박 6일이 걸렸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필리버스터하고 있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필리버스터하고 있고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의원들 더워가지고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시원한 국회 떠나기가 싫어가지고 의사 나가는 있는 게 아니고. 아유, 굉장히 아니 근데 힘들었대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의원들이 전원 다 밖으로 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과연 정말 네. 관심을 가지고 방송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네. 비판도 나옵니다. 서로 예정된 대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뻔히 짜여진 일정대로 한 게 5박 6일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방송사법이 뭐길래 뭔가요? 방송사법이? 네, 그 방송사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즉 방통위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과 그 방송법이 있습니다. 방송법은 KBS 이사진을 그 지금 현재 11명인데 21명으로 그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문진법이 있습니다. 방문진법은 MBC의 대주주가 그 방송문화진흥회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문진 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데 여기도 그 EBS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행 이사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을, 여당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서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조정훈 기자 보기에는 어느 쪽 주장이 맞습니까? 둘 다 주장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이 방송사법을 야당 주도로 지금 밀어붙였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미리 이걸 바꾸지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방통위법 그 보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지금 이진숙 씨를 지금 그 임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 내정자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명이서 모든 일을 다 결정을 하는 구조가 됐어요. 다섯 네. 명인데 다섯 명에서 그 다섯 명의 이사들이 그 업무를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세 명은 임명을 하지 않고 두 명으로 계속해서 임명을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네. 야당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CBS도 이제 방송국이라서 이 방통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 제어가도 뭐 조금만 잘못해도 받아야 하고요. 뭐 네. 경고를 하거나 제재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 방송을 관리를 하다가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이 민간위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뭔가 좀 민주적으로 해보자 하고 만드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그렇죠. 지금 전혀 민주적으로 되고 있지가 맞습니다.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안 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하지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여당도 자신들이 정권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그럼 지금 민주당이 하듯이 똑같이 할 거냐 네. 이렇게 무한 반복할 거냐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회의원 수도 민주당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 지금 그 현행 그 상임위원이 5명인데 어쨌든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3명이 여당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당 숫자가 거의 뭐 국회의원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야당 상임위원을 아예 임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여당이 추천한 한 사람만 임명을 해버리면 두 명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야당에서는 최소한 4명의 상임위원이 할 수 있도록 합의제로 바꾸자 이런 얘기인데 네. 여당에서는 절대로 안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죠. 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이게 네. 21대 국회에서 한번 거부권이 행사되고 제의 요구에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한번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지금 다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무한 반복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당은 밀어붙이고 여당은 거부권을 방패 삼고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지켜봐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의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그 8월 1일 날 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는 네. 전국민 25만 원 지원 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 네. 그리고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즉 뭐 노란봉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을 그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의 통과를 막을 것이고 통과가 된다면 또 대통령에게 재요구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랑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계속해서 네. 이런 상황이 무한 반복되지 않겠나. 네. 참 국민들로 봐서는 참 더위만큼이나 짜증나는 네. 정치권입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볼 때마다 계속 필리버스터하는 것만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방송은 여당의 것도 아니고 야당의 것도 그렇죠.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갑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 사도광산을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면서 굉장히 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네. 일본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도광산뿐만 아니라 많은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광산에 우리 그 당시 조선인들이 많이 그 강제로 징용돼서 그 끌려갔었거든요. 끌려가서 노역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장생탄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장생탄광에서는 1942년 2월 3일 날 그 탄광 안에서 일을 하다가 이 탄광이 그 바닷속으로 그 굴을 파고 그랬다고 칸을 하네요. 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그 바닷물이 그 안으로 유입이 되면서 183명이 숨을대서 죽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광산 얘기는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등재에 우리나라가 이제 찬성을 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강제성 부분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강제성은 들어가지가 않았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만한 상황들에 대한 설명만 하는 네. 걸로 그렇게 이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간 탄광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장생탄광을 직접 취재를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조선인 네, 희생자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장생탄광이 한자로는 장생인데 일본 말로는 조세이 탄광, 또 조선인들이 네. 많아서 조선 탄광이라고도 불렀다고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가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장생탄광을 조사하고 조사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부겸 전 총리가 행안부 장관일 때 당시 부서를 만들어서 장생탄광에 있는 유해를 발굴을 하고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은 그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장생탄광은 일본 그 야마고치현에 있는 우베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이 우베시는 해안가가 있는 그 해양도시인데 여기에는 그 탄광이 일제시대 때 약 6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많은 탄광이 있었고 그 60개나 되는 탄광에 대부분 조선에서 그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일을 했던 곳이 장생탄광이라고 합니다. 네. 장생탄광이 특이하게 이 해안가에 갱도가 네. 있었기 때문에 갱도가 무너지면 그냥 바다에 그냥 숨어들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네,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83명이 이제 숨을 내서 사망을 했는데 제가 지난 15일 날 장생탄광에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이곳이 탄광이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바다에 숨어들여 버렸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탄광 입구도 지금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단지 그 바다 속에 커다란 콘크리트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이 환기구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기둥만 지금 남아 있어서 이곳이 장생탄광이 있었던 곳이구나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80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전쟁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강제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복원하고 기록하는 일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할 텐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조 기자님이 다녀와서 소개를 하신 건가요? 네, 아마 대구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갔다 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다녀오시고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네, 지금 네.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추모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1993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인들이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생탄광의 그 수몰자들을 기억하는 네, 예, 추모비를 만들었군요. 예, 추모하는 세기는회라고 만들었는데요. 네. 회원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그 2013년도에 그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그 유족들의 후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네.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지금 추모비를 건립을 하고 매년 네.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군요. 이분들의 주장이 갱구를 열자 네. 그리고 유고를 유가족들에게 돌려드리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취재되는 대로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창원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올림픽 얘기네요. 네, 파리 올림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 분위기가 좀 시들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분위기가 안 뜬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바깥에 지금 스튜디오에 여학생들이 지금 와 있는데. 네. 네. 오늘 궁금하시죠? 뭔 날인가? 네. 네. 이 친구들 혹시 저 파리 올림픽 열심히 보나요? 끄덕끄덕. 네. 네. 학생들도 보고 있잖아요. 상주 여고죠? 상주. 네, 상주 여고 맞죠? 네. 네. 상주 여고 방송반 학생들이 오늘 네네. 방송국 견학을 와서 앞에서 사진도 찍고 지금 손도 흔들어주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반갑습니다. 때 방송반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저는 음반이 네. 많아서 방송국에 네. 그거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예. 네. 방송 끝나고 기념 촬영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자, 올림픽 얘기로 돌아와서 네네네. 개막식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보기에? 뭐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개막식 꼬박꼬박 항상 이런 큰 이벤트 있을 때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네. 내용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시도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올림픽 그 개막식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스테디움에서의 어떤 정통적인 방식에 이런 것을 뛰어넘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치는 메시지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개막식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실험 자체에 저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개막식 때는 항상 그 나라의 역사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자랑거리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방식들이 좀 어떤 프로토타입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시려고 했고 뛰어넘으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높게 사고 네, 싶습니다. 네, 우리 이창원 대표 같은 분들은 뭔가 좀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과도했다. 네. 괴기스럽다. 뭐 이런 반응도 있어요. 항상 새로운 실험에는 그러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고 항상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해왔던 것이 프랑스의 역사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프랑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개막식 중계 시청률이 낮았어요. 예, 우리나라의 이 방송 3사, 공중파 방송 3사가 했는데 누적 시청률이 3-4패 가지고 3%. KBS가 제일 높았는데 1.4였고요. SBS가 0.6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이럴까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그 이전에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당시에 8.4였고요. 네. SBS 4.8, MBC 4.0, 그러니까 누적으로 17.2%였는데 이 정도면 이제 17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엄청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시차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걸 꼭 또 그렇게 봐야 되는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NHK 이번에 시청률 보니까 10%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차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차를 쓰고 있는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시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올림픽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뜬 것은 역시
지금의 어떤 트렌드들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올림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 그 어떤 그 국민의 역량을 총 집결해가지고 뭐 그 가는 것부터 해서 뭐 엄청난 어떤 그 물량 공세를 퍼부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위기의 시대가 좀 한 시대가 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네. 특히 이제 매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중파들 있고 뭐 채널도 몇 개 없을 때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못 보더라도 그 무조건 봐야 됐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선택권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올림픽 게임들이 그냥 많은 채널들 중에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다로 이제 되었고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구기 종목들 인기 구기 종목들의 이번에 핸드볼 말고는 하나도 나가는 게 없거든요. 특히 이제 축구 네. 그리고 뭐 지난 그 도쿄올림픽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여자 배구 야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정식 종목에서 빠져버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인기 종목들이 없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지금 스포츠를 즐기는 트렌드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야구장 가보시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보시면 그런 거 좀 많이 느끼는데 예전에는 이제 팀들 좋아하고 국가들 좋아하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스타 예, 선수단의 어떤 팬덤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아이돌 스타 같은 느낌이 요즘 그 스포츠 스타 보면서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 따라서 팀을 옮기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미리 좀 이 방송국들이나 좀 미리 이렇게 띄어서 이런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변효진 선수인가요? 예, 예. 우리 오, 대구 출신의 네. 대구 최고.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좀 각광도 받고 좀 네. 이 붐업이 좀 됐을 텐데 네.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시청자들이 접하다 보니까 네. 올림픽이 예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송사 광고나 중계권 경쟁 같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코리안 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3사 같이 하는 게 올해 마지막. 입니다. 이제 다음 그 LA 올림픽 때부터는 이제 독점 중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방송국에서 선뜻 좀 배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OTT 같은 경우는 이번 웨이브가 이것을 그 저작권 그래서 중계권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네. 해요. 이러다 보니 엄청나던데요. 앞으로 이제 방송사 간의 이 경쟁,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인기 종목이 없었을 경우, 특히 이제 JTBC가 예전에 그 WBC 관련해서 우리나라 먼저 떨어지면서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방송사 간의 눈치 경쟁들도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1침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조정훈 기자 먼저 해주세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장생탄광을 기억해 주십시오죠. 네. 네, 이창원 대표의 1침은요? 네,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패러디하겠습니다. 올림픽은 아직 13일이나 남아있습니다. 즐깁시다. 즐겨주십시오. 인디공호삼 이창원 대표,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